자, 오늘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그 몇 번이었죠? 국토 25번 25번의 답 2번이고요. 1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거 맞습니다. 아, 3번입니까? 답이 2번이죠. 2번 25번. 예,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맞고요.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데 부동산들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그거는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고센터가 취합해가지고 직전 다를 것을 10일 이내에 예,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주죠. 그 신고센터하고 조금 비교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하고 조금 다르다고요.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에게 10일 이내 통보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시도이사가 조사한 후 신고센터에다 통보한다고 10일 이내에. 그럼 신고센터에서 취합해가지고 직전 달을 전달 걸 10일까지 또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뭐 2번 답 맞습니다. 36번 할 차례죠. 36번 지금까지는 뭐 오류 없죠. 혹시 오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미리 한번 검토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아니고 지금 동형 모의고사인 줄 알고 사실은 정확하게 검토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자기가 낸 문제도 100점을 잘 못 받아요. 제가 공인계사법 시험 15번 쳐가지고 100점 받은 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고 보조원은 책임 없다. 잘못한 사람 X죠.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 있다. X. 직원 잘못했으면 직원하고 사장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는데 1번, 51번에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 4번, 5번은 자격증 4번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51번. 그래서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3번, 외국인은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개사가 그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맞죠? 이 4번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황당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직원이 그만뒀대요. 그만뒀는데 사장이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사이에 그 직원이 뭐 법 위반해가지고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았나 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징역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도 결격사유잖아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죠. 어느 날 갑자기 등록관청에서 통보가 왔대요. 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고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다시 고용신고 하더라도 그 사장이 몰라서 그렇죠. 저 같으면 바로 해고신고 해버리겠죠. 안 하면 만약에 그 직원이 돌아다니다가 뭐 잘못해도 업무상 행위면 교육공개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의뢰인하고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나 지금 보조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이다 근무 안 하면서 해가지고 사기치면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죠. 명함에다가 옛날에 그 실장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직원 그만두면 바로 해고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해고라는 말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10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했다가 업무정지 1개월 당했는데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심판 청구하면 받아들일까요? 묻던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공개사한테 신고 업무가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고용신고 새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직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답은 36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놈이, 상업 200, 공업 660, 미지정 90, 녹차 티백 100제곱미터, 기농한 임백천, 기타 등등 250, 농지 500, 임야천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숫자.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많이 나왔다고요. 2017년도에 공인중개사법으로 통폐합됐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3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되고 있지 않는 경우죠. 땅의 토지는 선매 협의 매수 대상이다. 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우리 프린터 1개월 정리되어 있는 거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의신청, 매수청구,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월입니다. 1월.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30일이네. 2번 틀렸고 3번 선매자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일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의 숫자 다 비교 정리되어 있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이 아니라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5번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9번 틀린 게 답 5번입니다.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있나요? 그 1년이 몇 번에 있어요? 44번에 맞아요? 12번에 있나요? 12, 13, 14, 15번 맞아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3번이 3 플러스 1이죠? 3 플러스 1.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거는 세 번 다 업무정지입니다. 두 번 업무정지 이미 받고 한 번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15번은 똑같이 업무정지 두 번 받고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인데 요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임의적 취소라고요. 요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 플러스 1은 앞에 3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인데 단 법제 38조 1항 제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은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임의적 취소인데 이게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3 플러스 1에 과태료가 2번 이상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만약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면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세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이게 없어도 이미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죠. 이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됐다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죠. 과태료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그 다음에 14번은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뒤에 플러스에는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근데 이게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앞에 과태료, 그 다음에 과태료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앞에 거는 볼 필요 없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됐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과태료라도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이게 업무정지가 아니고 과태료라도. 업무정지니까 당연히 앞에 거 필요 없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니까. 좀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해마다 뭐 출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그냥 기출문제 나왔던 정도 출제위원이 원하는 정도만 알아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조금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5번은 이건 뭐 명백하게 임의적 취소라고 돼 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라고 돼 있죠. 40번 요거는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구체적 기준이 해마다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 적은 있고요. 반드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어차피 우리는 암기하면서 23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이게? 23번? 프린트 23번 확모, 추, 개운, 해공, 공, 명령, 교.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공부부터 순서대로 하자고 했죠. 그 구체적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나온 적이 있고요. 반드시. 근데 이게 올해 세 개가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부모, 추,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 거부. 이게 구체적 기준이 400으로 결정됐어요. 아, 400이 아니라 500으로 결정됐어요. 대통령령에 8월 21일부로.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하는 건 무공부부터 500입니다. 이게 구체적 기준이. 네, 확인 설명이나 근거자료 둘 중에 하나 위반하면 250으로 받겠다고 했죠. 구체적 기준이. 그래서 이거는 400, 300, 무공부부터 순서대로 암기하고 있잖아요. 연수교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역, 리언 다 맞고요. 리얼 이것도 보조원을 명시하는 경우 이거 추가됐다고 했죠. 옛날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는데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가 되리라고 했죠. 이건 100,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미음도 구체적 기준 400에서 250으로 바뀌었고요. 다 개정된 내용이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비음만 맨 마지막에 이것만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거 공제사업.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안 하면 300이에요. 300 구체적 기준이 있네. 확부모, 개운, 해, 공.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안 하면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죠. 협회별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하면 300입니다. 구체적 기준. 이게 맨 마지막 비업 빼고 나머지는 올해 다 개정된 부분이라고요. 해마다 나오진 않지만 개정됐으니까 한 번 더 좀 주의를 해서 봐두실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우리 암기 프린터 23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23번에 보면은 구체적 기준이 무공부부터 암기를 했다고요. 어차피 암기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인터넷에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묻던데 나올 수 있습니까? 묻는 건 나올 수는 있죠. 반드시 해마다 반드시 나온다. X 나올 수 있다. 나온 적도 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기 꼭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올해 개정된 부분이라고 이게 시행령에 8월 21일부로 지금 건물 흔들리는 것 같은데 못 느껴요 여러분은? 아, 지금 이게 지금 다리가 이게 교탁이 떨리는데 뭐 지진은 아니겠지? 요가에서 그러나? 원래 큰 건물들은 이게 움직입니다.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최고 높잖아요. 그건 진짜 흔들리더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도 제가 흔들린 걸 느꼈어요. 최고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서의 버즈 칼리파,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지은 게 최고,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최고 높아요. 그게 별로 안 흔들리는데, 원래 높은 건물은 약간 설계를 흔들리게 한대요. 그래야 안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안 흔들리면 그냥 부러지 버린다고. 강풍이 불면 약간씩 움직여야 안 부러지잖아요. 우리도 벽 같은 거 이런 거 풀은 움직이니까 안 부러지잖아요. 나무는 안 흔들리니까 부러져 버리고. 그 잡초처럼 여러분들도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짓밟고 점수 안 나오게 만들어도 우리는 일부러 문제 점수 안 나오게 이렇게 짓밟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50번의 답 4번입니다. 아, 40번, 50번이 아니고 40번의 답 4번입니다. 다섯 개. 틀린 게? 예, 맨 마지막 B업 하나만 틀렸죠? 400이 아니고 B업은 얼마라고요? 300입니다. 300. B업은 뭐, 보다는 미음까지는 오래 신설됐으니까 좀 한번 봐둘 필요는 있다. 틀리봄으로서. 자, 41번입니다. 4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따라서 지금 현업에서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돼요. 법에, 법령의 규정 없이는 개인식별 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거든요. 법령의 규정 없이는 그 법률에서 본인 확인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주민등록증 봅시다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지금 그 감염병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가 자꾸 커피 사오라고 해서 가면 주민등록번호는 아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전화번호는 제 거 적고 이렇게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안 적으려고 해도 그 QR코드 이런 게 넣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조그만 데는 QR코드 안 해놨더라고. 동네 이런 데는 그 스타벅스 이런 데는 QR코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까지 다 적어놓으니까 그 전화 왔다고 하잖아. 전화해가지고 외로워서 전화했다면서 이름까지 다 있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누가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그 제가 이름 못 알아보게 적어버려요. 좀 이름 앞으로는 이제 안 적어도 된다더라고. 번호만 번호는 전화번호도 거짓말로 적으면 잠담 처벌받아요. 어차피 카드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현금으로 산 거는 모르지만. 기억은 맞습니다. 니어는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합니다. 휴업은 간판 철거 세 가지죠.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요. 왜?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길어야 6개월 이내니까.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뭐 차가 와서 막 붙이고 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디귿은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리얼은 등록번호 추가됐습니다. 성명, 소연 등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음 틀렸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이 안 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자, 그 다음에 42번 6월 13일 간편기출문제라고 적어놨죠. 간편기출문제 이런 거 기출문제를 보면 명확하게 논란 여지는 없도록 내잖아요. 보면 옳지 않은 것 했는데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국가지자체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2번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거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신고서 제출은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은 삭제됐어요. 옛날에는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어요. 지금 매도인하고 같이 왔는데 지금 두 명이 가다가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한 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모르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공동으로 가도 되고 혼자서 가도 되고 현실적으로는
제출하러 안 가고 개업공개사들은 100% 인터넷으로 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안 하고 법무사가 혼자서 가지요.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쌍방을 대리하는데 어쨌든 그 쌍방을 대리 안 하고 사실은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 위임장을 법무사는 매도인한테는 안 받고 그건 혼자 제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제출은 혼자 해도 되고 두 명이 같이 가도 상관없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0일이네.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이 답입니다. 쉽죠? 네.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우리 프린트 3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제 생각에는 공부할 때 이런 게 30일 나오면 오늘 나온 숫자만이라도 그 프린트에 있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장 공부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어떤 분은 이때까지 공인중개사법은 쉬워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하면 충분하겠죠. 시간 이렇게 말하더라고. 충분해요. 하기는 충분한데 계속 틀릭 지금 한 번에 암기했다고 또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보고 잊어먹고 적어보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해야 돼. 적을 시간이 없으면 그 30일 한번 읽으라도 봐야 돼. 우리 프린트 35번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프린트 두 장을 다 적어보니까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것만 적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날 나온 숫자라도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5번이 답입니다. 43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등록 취소는 그런 말이 없고요. 업무 정지만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 있죠.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안 되면 안 지나면은 다시 시험 못 보고요. 1번은 맞고 2번이 틀렸고요. 2번은 업무 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돼도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매수신청대리인이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나요? 46번에 11번, 12번. 11번은 공인중개사법, 12번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이거 44번도 감평, 이번에 올해 감평,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를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자간 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바로 청구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갑을 관계 갑을 병이 누구의 갑이 뭐 신탁자 을이 매도인 병이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 무효고요. 단 곧바로 이게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이
무효이니까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을이 무효 이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든지 해가지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을한테 갑이 즉 매도인한테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 있죠. 곧바로 수탁자에게 넘겨달라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을이 이게 명의 넘기달라 소리 안 하면은 갑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예,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민법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해설에 판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올해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제3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래서 예,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소유자가,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올해 감평 기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답 4번이고요. 왜 이게 감평 문제를 내놨냐면은 감평 나왔던 게 공인중개사에 그대로 나오는 게 많아요. 똑같이 다섯 개 지문 그대로 안 나왔더라도 이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과거 기출 문제의 경향을 보면. 45번은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5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입니다. 46번도 좀 어려운데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3년간 적용이 안 되는 게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기 프린터는 이게 몇 번에 있어요? 결격 사유가 31번에 있나요? 프린터 31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31번에 맞아요? 예외가 그 31번에 8번에 보면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예외 세 가지.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도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도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거 기출문제에 당연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았, 1번이 답이고요. 파산 선고받았다면 복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등록기준 미달이니까 3년 안 지나도 등록기준만 갖추면 되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5번은 벌금 1,000만 원 받았으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됩니다.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6번에 1번이고요. 47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답 2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거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7번에 있나요? 동그라미 7번에 자격증 교부는 X라고 돼 있죠? 7번 맞아요? 52번에 7번 맞냐고요. 네, 52번에 7번 네,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48번 옳은 것은 했네요. 48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수받아도 된다. 무등록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고 했죠? 1번은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틀렸어요. 업으로 했잖아. 업. 무등록업자는 안 된다고 했죠? 업으로 한 게 아니라고 돼 있다고요? 업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으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는 보수지급약정 무효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판례 시험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협회 공제금 지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주라고 속이고 자기 건물 있다고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가 떼먹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손해배상해 주면 협회에 망한다는 이야기 공제금 다 주고 나면 그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으면 합의금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죠. 형을 적게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돼요. 일부러 저도 사기죄로 고소해봤는데 판사가 선고를 안 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더라고요. 그 가해자한테 합의해라. 그 합의하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 합의 안 하면 그런 거 양형 이후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이런 말 꼭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기로 사기잖아요. 완전히 그 없는 걸 속여가지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으면 그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협회 공제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조금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2번 판례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번 당연히 출제됐었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사장, 대표자, 회장, 소장 이런 말 못 씁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유사 명칭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4번 그 개업공개사만 아까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직원 잘못했을 때는 직원도 책임 있고 사장도 책임 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번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 내에 있는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답은 3번입니다. 기업은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니은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된다고요. 주택 상가입니다. 디귿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 아닌 것 구분이 없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미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해야 되지만 공매 부동산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고요.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비업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죠. 개발업 X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 예, 50번 문제 요거는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제가 확정되면 이번 9월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00% 이렇게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렇게 확정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입법 예고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켜버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하고 지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9월 중에 시행한다고 부동산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와 다르게 시행되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그래서 수업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혼자 한다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혼자 한다고 산에 들어갔는데 13시간 공부하긴 했는데 2시간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 휴대폰만 보다가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글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터넷에 글 올릴 시간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산에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시험 치고 나니까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시험 날짜도 모르고 그 안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프린트 13번. 13번도 다 지금 바뀐 걸 적어놨죠. 옛날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일지구 3억 이상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0%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는 거래지역과 무관하게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지금 취득세 12%잖아요. 법인 양도소득세도 또 10% 더 중과세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법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도 지금 자동 말소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말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앞으로 하방 압력이 거세진다고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6월 1일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이 지금 없는 사람은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집이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파는 게 낫고요. 한 개만 있으면 어차피 영원히 살아야 되면 뭐 팔아도 되고. 어쨌든 투자 수익이 많이 실현됐으면 제가 볼 때는 집이 하나 있어도 파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몇 억 남았으면 팔고 그 돈 가지고 임대 살다가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지금 수도권에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된다고요. 세종시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게 청주, 전안 이런 데는 내려갈 가능성이 전화는 모르겠어요. 청주는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청주는. 지금 세종시는 계속 뭐 인구를 늘리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는 청주나 대전 이런 데는 오히려 세종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전도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대전은 동구 쪽보다 서구 쪽이 오히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하나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투자하면 개 해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다가 망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참고 참다가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팔라고 했는데 팔 수가 없어요. 저도 팔라고 했는데 등기가 안 돼가지고 조합 아파트 해가지고 땅 지분을 다 매수 못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제가 팔 때 되면 아마 폭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투자해가지고 팔라면 항상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은 좀 올라 있는데 서류상은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죠.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시행되니까 지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하고 바로 입주 못하는 거하고 1억 차이 나는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세입자 있는 거는 지금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 해버리면 팔아도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까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안 했다면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소유자가 거절하면 된다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세입자 몰래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떻게 집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집을 봐야 되는데 세입자가 지금 중부 육군에서는 꼭 집을 보여줄러 의무는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중개업을 할 때도 세입자가 어떤 분 토요일 날 7시 50분 딱 집 볼 수 있다 이러더라고. 아예 안 보여준다 소리를 못하니까. 근데 그 1분만 늦으니까 안 되고 1분 지나버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문자가 놓고 갔습니다. 열쇠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 한두 번 그렇게 보내면 지쳐가지고 개공해서 아예 그 집은 중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세입자 협조 안 하면 못 팔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세입자는 뭐 못 팔게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런 식. 꼭 못 팔게 한다. 이렇게 뭐 말을 안 하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실제 집을 안 보여주거나 또 보여주면 한번 보러 갔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 놔버렸더라고. 막 온갖 다 빨래도 안 하고 다 버려놓고 막 이러니까 똑같은 집이라도 그러면 사람이 정 떨어져가지고 사고 싶지 않죠. 나중에 청소하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방 눈에 보면 들어오면 지저분하면 살려고 안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조건 주인한테 불리하다고만 막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분석해보면 그래도 뭐 세입자한테 결코 꼭 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초과라고 내려고 하다가 그냥 6억, 5억 이상 이렇게 했어요.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되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그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구획 작성 항목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투기과일지구는 예, 맞습니다. 주택만 해당되죠. 주택. 그 주택 외에 뭐 나머지 상가 같은 거는 자금조달구획 제출 안 해요. 답은 4번인데 이 50번은 지금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뭐 거의 100%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혹시나 이거와 달라지면 다시 주 강의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0번까지 하고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그 51번부터 미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도 미리 좀 더 검토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